그래서 조정식 총무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비단길에 들어선 이후로 비단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비단길은 영원히 사랑하고 비단길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은 것은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비단길 회원 선후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습니다. 회장님 오셔야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오셔야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배당길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당길 위해서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자, 배당길! 하나요! 하나요! 하나로!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야, 최고의 영광입니다. 비단길 살았기에 우리 양동주 초대자 반말씀 듣겠습니다. 자, 음식도 어느 정도 맛있게 드시고 술 한 잔씩 기울이셨죠? 네? 제 말 들립니까? 저쪽에 좌측으로 서 좌측에 쫙 있는 저 부부가 자, 맥주야 저 여기서 있는 그쪽에 저쪽 누구야? 손들어 서 손들어 서 손들어 서 그쪽에 63 손으로 서서 다시 묻자 다시 묻자 손들어봐 저쪽에 생각이 안 나요. 손들어봐서 다 뒤들어주세요. 다 뒤들어주세요. 제 말 들리죠? 예. 야 정성아 이상석지 손들어봐 내 말 들리죠? 오케이 모두들 여기 들어가네. 제가 좀 대기가 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영숙이. 자, 들리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비단길에 여파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과연에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뭐냐면은, 아까 저도 전대로 보았지만은, 비단길 산악회 신한제라고 참관하고 2012년 5월 20일 날, 박봉길 회장님, 일로 오세요. 뭐라 할까? 어렸을 때 공주를 했는데. 홍경희가 나오고 한가지고 지금 그 떡 기계를 하고 있는 동네에 있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와. 네. 이걸로 한번 검색. 능선까지만 갔다 와도 된다, 능선. 고기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박봉길 회장님! 떡 주선해, 뭐, 전 실격명이 그러지 말고. 아, 그 빨리 저 정을 하자니까. 그, 언니! 진행하고, 저기, 이만 빨리 합니다. 한 32분 하려고 그게 통역한 말이야. 중간 가? 어. 나가면 안 가?